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룸 플래너 어플의 이용한 방구석 원룸 공간 활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공구 면적이 19.28이니 대략 6평 정도 됩니다. 아마 실평수로 하면은 한 4에서 5평 정도 될것 같아요. 진짜 공간 활용이 필수적인 원룸인데 아쉽게도 기본 옵션인 책상이랑 옷장이 붙어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을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가구 이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활용 전에 미리 도면 같은 거 그려볼 때룸 플래너라는 어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료 결제도 있는데 유료 결제할 필요 없이 무료로 충분히 원룸 구조부터 가구 배치까지 가능합니다. 원룸이라고 생각나는 대로 가구를 대배치하시면은 주말이 순삭 되시니 꼭 시간 나실 때마다 어플을 통해 가지고 원룸을 꾸며 본 다음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시간 날 때마다 어플을 통해 도면을 그리고 가구를 배치하니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비슷해졌어요. 가구들은 유료 옵션들이 있지만 사용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현재 제 원룸하고 다른 점은 책상과 옷장의 위치입니다. 저는 건물주한테 옷장하고 책장을 옮겨도 되냐고 했더니 가능은 한데 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가구 배치를 바로 포기했어요. 제가 원했던 가구 위치는 에어컨 있는 벽면에 책상, 옷장, 스피드랙, 그리고 건조기였습니다. 진짜 타이트하게 잡아서 딱 싱크대 쪽은 세탁기 문만 열릴 정도로 공간이 남거든요. 대신에 이제 원래 책상 및 옷장에 있던 곳은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었어요. 진짜 이거 도면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구축 말고 신축으로 갈걸. 아니면은 구축이어도 필요 없는 가구들을 좀 빼달라고 할걸. 진짜 좀 후회가 되네요. 결론은 원룸을 구할 때 같은 가격이면 신축이 답이고 구축일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 없는 가구는 빼달라고 해야 그나마 계약 기간 동안에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투자하던 게잘 돼가지고 거기서 일부 돈을 빼가지고 이제 1.5룸으로 가고 싶어요. 이상입니다.